손흥민,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뛰어난 선수. 더 브라위너 플러스 올란드보다 높다. 김대식 기자. 한 영국 매체가 손흥민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영국 90민은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순위에서 손흥민은 100점 만점에 93점을 받으며 모하메드 살라, 브루노 페르난데스,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공동 9위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18골 12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코로나19로 프리미어리그가 중단되기 전에는 해리 케인이 없는 와중에도 팀을 승리로 이끌며 에이스의 자격을 증명했다. 이번 시즌은 더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사우샘프턴전 4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 2골을 터뜨리며 지금까지 6경기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화를 날고 있다. 지난 시즌의 좋은 활약을 이어가 이번 시즌 경기력이 폭발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50명의 선수 중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선수는 2명이었다. 100점 만점에서 99점을 받은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와 리오넬 메시다. 레반도프스키는 지난 시즌 뮌헨을 트레블로 이끈 선수였다. 독일 분데스리가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를 폭격하며 UEFA 올해의 선수를 수상했다. 메시는 소속팀인 바르셀로나가 체면을 구기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다. 두 선수의 뒤를 이어 아탈란타의 돌풍을 이끈 요셉 일리치치와 네이마르가 98점으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조슈아 김미히와 세르히오 라모스가 96점을 받아 공동 5위에 자리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94점으로 평가받으며 라힘 스털링과 함께 공동 7위에 머물렀다. 케빈 더 브라위너와 엘링 홀란드는 각각 공동 15위, 공동 27위로 선정됐다.